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 전망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간 조정을 했죠. 뭐이 정도 조정은 뭐 상승장에 아무런 의미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중소형주는 또 신고가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도 조정을 받았지만 대형주, 중형주도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소형주,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는 중형주와 소형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 참그 긍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1분기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1분기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7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해서 상당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수치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에서는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GDP 생산 성장률을 1.6%로 내놨어요. 1.6%로 발표를 해서 코로나 감염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 천저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확보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을 보면 투자 종합을 보면 오늘이 27일이죠. 27일 외국인 기관 좀 매도를 감행하면서 주가를 조정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이 지금 공개한 실적을 FN 가이드에 따르면 일단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세곳 이상이 존재하고 전일까지 실적을 공개한 코스피 상장사 25곳 중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23조 2,247억으로 컨센서스보다 무려 8.7%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LG전자나 포스코가 11개 기업 중에 예상치를 10%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자, 거기다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오늘도 엄청난 일을 벌렸죠. 철강주가. 아이고, 이건 무슨 전부 신고가 행진을 갔죠? 포스코. 그죠? 포스코가 역시 신고가를 갔고요. 그죠? 그다음에 현대제철 역시 실적이 좋으면서 실적 뭐죠? 현대제철도 오늘 9% 나올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동국제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동국제강이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오늘도 6.98% 올랐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세아베스틸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아우성이 났습니다. 뭐 전부 다 날라고 대한제강 그죠?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사서 들고 가는 삼연철강이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거기다가 또 NI스틸 역시 실적이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NI스틸까지도 상한가를 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상한가를 가는 자,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서 가는 종목이 이렇게 지금 철강 종목들이 모두가 수익을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고 더큰 수익으로다가 철강 종목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제가 이제 요걸 강의에서 올린 것이 다음 주 5월 3일 정도 되면 11시에 SBS 비즈에서 아마 강의가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예고를 해드린 대로 철강주가 나갈 것으로 보고요.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걱정이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되니까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담았으면 어떻게 되죠?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된다. 너무 빨리 팔기 때문에 그럼 한번 어디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수익을 못 내는 이유를 가는 놈을 빨리 자른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과연 얘들이 팔고 있나 안 팔고 있나 한번 우리 투자자별을 한번 보자. 현대제철을 보니까 역시 개인들은 72만 8천 주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47만 8천 주, 27만 6천 주, 연기금도 22만 주를 샀는데 도대체 개인들은 거꾸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신도 보험사에서도 여기저기 사고 있고 투신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걸 안갈 거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린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산 것이 기관이 한달 정도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자, 차트는 우린 현대제철을 지금 산 지가 되게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 수익이 상당히 지금 아마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 125%가 났는데요. 자, 그럼 평균 단가는 얘네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가보자. 평균가를. 그러면 현대제철을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샀는지,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평균 단가를 한번 그좀 보자. 한석달 정도로 볼까요? 3개월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죠? 23% 수익 났습니다. 순매수죠? 23%. 그럼 외국인은 어떤가요? 외국인 넋도 25% 수익 났습니다. 3개월 동안. 자, 3개월? 그러면 우리 유료원들은 3개월이면 1개월, 2개월, 3개월이면 얼마 수익 났을까요? 25%, 외국인이 25% 났는데 우리는 43%를 나 있습니다. 6개월로 가보자고요. 그럼 6개월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자그마치 87% 났는데요. 자,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한번 6개월로 다시 한번 가보자.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자, 평균가를 분석해서 자, 외국인이 와서 과연 이게 6개월 전부터 사들였는지 한번 사용자 지정을 해서 6개월이면 언제로 가야 되나요?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전년도로 가야 되네요. 20년, 지금 10월로 갈까요? 10월로 가고요. 현대제철을 가고 조회 가능 기간이 최근 3개월 이내군요.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사용자 지정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최근 3개월로 할 수밖에 없죠. 최근 3개월로 했을 때 외국인이 25%인데 우리는 수익이 얼마요? 40몇%나 있죠. 이것도 지금 방송에 가서 그래서 벌써 그 배를 갖다 광고할 때 제가 배에 대한 얘기를 할때 그때 이 현대제철이 당연히 후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때 당시에가 언제냐면 조선업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할 때, 자, 그게 있어서 1개월 전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1개월 전이 아니라 3인이 그때 전문가 셋이서 가서 얘기할 때가 벌써 작년이죠. 자, 그러면 수익이 지금 우리 유료원들이 수익이 그래서 많이 나 있는 겁니다. 미리 이런 거를 예측하고 우리는 매수해서 갔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 유료원들이 지금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벌써 이미 철강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9%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큰 수익이 나고 동국제강은 지금 뭐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수익이. 동국제강은 제가 이거 작년 여기서부터 나갔으니까 지금 아마 수백 프로 나갔을 거예요. 그죠? 예. 그343% 최근에 산 사람만 해도 자, 3개월 전에 이렇게 산 사람만 해도 지금 수익이 얼마냐면요. 수익이 지금 201%입니다.
3개월 전에.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또 한번 그러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 3개월로만 보겠습니다. 우리 200%가 넘었는데, 3개월에. 자, 3개월에 기관은 3개월에 101% 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금 수익률이 3개월 동안, 예, 자그마치 72%. 기관이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예요? 우린 200%. 그럼 왜 그럴까요? 기관들이나 외국인은 끊임없이 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갖고 갔다고 가정하고, 물론 중간에 여기서 더 사고 더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천 주를 산 사람도 있는데요. 만 삼천 주? 예. 만 삼천 주를 샀다고 그러는데 돈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죠. 100%만 한다고 해도 지금 얼마예요? 100%만 올라가도 그러면 한 2천 원이 올라간 건가요? 예. 12,000원에 그냥 만 원이라고 그자고요. 10,000원. 10,000원 올라갔다 그러고 예. 13,000 주면 얼마나요? 그럼 얼마죠? 네. 1억 3천 버는 건가요? 그죠. 1억 3천을 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1억 1천을 벌었고요. 그죠. 또, 최근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HMM이 지금, 지난번에 6,400에서 7,000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HMM이 또 나가서, 그죠. 또 상승해서 지금 아마 7천만 원이 수익만 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 유령 본인들이 밝힌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죠. 본인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본인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엄청나게 수익이 내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제가 리딩하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조정 들어가면 다 이격 났다고 잘라서요. 그러고요. 100만 원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됩니까? 그죠? 비중을 좀 담아야, 주도주로 갈 때는 비중을 담아야 돈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큰 수익이 난다는지를 알아야 돼요. 반도체도 아직도 갑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가느냐면요. 오늘도 또 갔어요. 그냥 미쳐서 갑니다. 이게 지장이에요. 다만 이제 5월 3일 날에 공매도 이론에서 그죠? 코스피 200 지수, 그죠? 또 코스닥 150 종목에 되는 것은 신용이 많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지금 GDP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상당히 좋다. 거기다 72%가 지난번에 84%인데 72%가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야, 그러면 굉장한 거죠. 자, 그러니까 HMM이 5대장 6대주로 돈을 물건들을 실어 놨느라 정신이 없었죠. 거기다가 또 컨테이너 순임지수가 올라가면서 그죠? 상당히 많이 HMM이 강한 상승을 가고 있고요. 또 해운주 역시도 벌크선 역시도 BDI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더 많은 상승으로 갈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서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이걸 잊지 마세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올 연말까지 어떻게 풀릴지, 만약에 백신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서 만약에 국민들의 그 저기가 끝나버리면 백신 접종이 끝나버리면 더 좋은 수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죠?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음 긍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수익을 구조가 지금 자꾸 변하는 것이, 자, 방역 대책이 잘 함으로써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건설 그러면 어디로 갔죠? 건설 그랬으면 어디로 갔어요? 전부 다. 예, 중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대우조선 대우건설이 카중굴라 교각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일단 입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었고요. 그죠? 입지를. 무슨 입지를요? 건설에 대한 그 아마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남미나 중미 쪽에서의 그 이런 그 건설에 대한 기대는 거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미국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 중남미를 갖다가 침투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다, 건설은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바로 이제 건설하는 게 이제 페루의 그 공항 건설과 관리를 갖다가 전부 다 맡겨서 이걸 성공지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중남미에 대한 건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중남미에 뭐 그저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외교부로 이걸 요청을 하고 이제 건설 쪽에다가 인프라 건설에 상당히 그 많이 그 문의가 온다 그러고 우리나라까지 방문한다 그러고 봐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더큰 수익으로다가 더큰 이익으로다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제 끝나지 않는 시장으로 당분간 더갈 가능성으로 저는 크게 보는 겁니다. 그죠? 크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한 저기 JP 모간에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지수가 3,700포인트 간다. 이게 그냥 가만히 제가 이렇게 뉴스들을 검색하고 종합해 보니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영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거 72%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실적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주가는 평균 회계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 달고 그냥 맞짱 떠야 됩니다. 지금 업황이 가는 종목 그냥 끝난 거 아니죠? 철강도 마찬가지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설주도 더 가야 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꾸 바닥에 있는 차트가 바닥이라고 부실 종목 급등 나가는 거 이런 거 만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사서 더큰 수익으로 가질 때 그렇게 가야지. 자꾸 밑에 있는 뭐 이화전기니 뭐 이런 것들 그저 바닥에 그저 그냥 찌그마한 종목들 이런 거 자꾸만 살라고 그저 상이 나간다고 그런 거살 때가 아니에요. 그죠?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어서 수익을 대박을 쳐야지. 그죠? 이런 종목들을 만져가지고 상한가 가는 걸그 바라고 있죠. 그 찌끔 먹고 그냥 잘라 먹는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어차피 우리들은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그죠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아까 그죠 동국제강에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해서 13,000주를 사가지고 지금 억대를 넘게 벌고 있고요. 또 HMM을 사가지고 지금 7천만 원이 넘게 벌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를 갈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 못할 때 그저 리딩 받아서 이걸 잘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지. 제가 이걸 다 이런 얘기가 거짓말일 것 같지만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유리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동업을 하면 돈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부실 종목에서 급등 나가는 걸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게 되고 그것이 아프게 되고 신용 걸었다 깡통이 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진짜 가져가면 더큰 수익으로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철강 종목들이 더 그냥 NI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사면철강도 그렇고요. 오늘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제철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굉장히 커진다는 걸 잊지 말자. 좋은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어닝 서프로 신고가를 가니까 여러분이 좋은 투자를 해서 행복 투자로 전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일단 그거요. 저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세아 재지까지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전부 다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종목은
역시 잘 들고 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다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 투자라고 해서, 그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